그리고 이제 뭐 다음 날 대구로 갑니다. 대구. 경북 도지사를 만납니다. 와, 점점 이제 꼬리가 좀 길어지네요. 그죠? 관사에서 도지사를 만나죠. 도지사. 오셨습니까? 막 얘기를 하는데 아, 이 도지사 경북 도지사가 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. 비서도 없고 말이야. 아무리 내사라 그래도. 좀 수상하잖아요. 수상인데 때마침 운명의 장난일까요? 이 경북 도지사의 아들과 이강석이 친분이 있었대요. 실제 이강석이. 그러니까 좀 이상하니까 아들한테 야, 네가 와서 얼굴 좀 확인해 봐라. 그러더니 이제 이 경북 도지사 아들이 아빠 아니야. 강석이 아니야. 3일 만에 체포가 됩니다. 이 사기인가 3일 만에. 그리고 이제 그 대구에서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. 당시에 그 1,000명이 넘는 방청객이 몰려 들어가지고 이 판사가 사람들한테 낑겨갖고 법복이 찢어지고 화재의 사건이네요. 대구 법원에 있던 재판정에 있었던 의자 반이 파손이 됐대. 사람들을 치워가지고 예, 그 정도로 아무튼 떠들썩한 사건이었는데 이제 재판에서 이제 범죄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. 그랬더니 이제 이 가짜 이강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문을 통해서 이강석이 헌병 뺨을 때리고 집기를 파손하고 이래도 아무 일이 없다는 걸 보고서 무슨 일이든 내가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. 그리고 대한민국 관리들의 부패함을 테스트할 수 있었다. 헐리우드 같았으면 60만 달러의 배우 연기료를 받을 수 있었던 연기였다.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래요. 아니 가짜 이강석은 사람들이 재밌어 했을 것 같아요. 진짜 이강석에 대해서도 못마땅한 마음이 있고 네. 뭐 그 서장이나 뭐 도지사에 대해서도 못마땅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 경주 서장이 얘기했던 귀하신 몸이 여기까지 나중에 관용구처럼 된 거죠. 아, 귀하신 몸이라는 네. 극진히 접대했던 관료들도 사실은 굉장히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? 네,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근데 그 다섯 명의 경찰 고위 간부들은 감봉이나 견책등도 되는 걸로 마무리됐다 그래요. 강성병 씨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어요. 10개월. 근데 좀 아이러니컬한 거는 그 4.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잖아요. 그리고 그 이강석이 권총으로 이기붕과 어머니하고 자기 동생을 사살하고 자기도 이제 권총으로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이 가짜 이강석도 극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나 그래요. 네. 이게 이런 심리가 뭘까요? 가짜 이강석의 심리. 부유층으로 살다가 뭐 대학에 실패하고 막 자꾸 이런 좌절을 겪잖아요. 이러면 거기에 이르고자 하는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 과정인데 이런 그 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싹 배제해버리고 가면을 써버려요. 그래서 보통 뭐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다, 뭐 고위 관료의 누구다 이런 신분을 내가 가져버리는 거예요. 그 중간 절차 없이. 그러고 나서 그 결과들이 되게 지금 엄청난 폭발적인 반응이잖아요. 이게 중독성을 가지게 됩니다. 중독성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꼬리가 잡히지 않았나.